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한 건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한 건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님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이지 퍼블리싱이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15,500원이고요. 출간일은 2018년 11월 15일에 나온 책입니다. 페이지는 240쪽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2019 한국 경제 이슈들. 두 번째, 미국 경제 얼마나 호황인가. 세 번째, 회색 코뿔소. 네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 장단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4쪽입니다. 2019 한국 경제 이슈들. 한국의 가장 큰 경제 이슈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꼽힌다. 저성장,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둔화 등의 이슈들이 2019년 한 해 중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를 칭하는 다른 이름, 고용 없는 경제다. 특히 청년 고용은 2018년에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악의 문제로 지목되어 왔는데 2019년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세 번째, 정부는 예산을 크게 확대 편성했지만 복지 분야의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할 전망이다. 네 번째, 1인 가구가 국내 가구 구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들로 역전세난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여섯 번째, 처벌 규정이 우회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9년 본격화되고 2020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상당한 경제적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됨에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고공행진하는 지표와 다르게 느껴지는 괴리 현상이 짙어질 전망이다. 2019, 이제 2018년 다 끝났죠? 2019의 한국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 우리나라가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2% 되죠, 지금. 거의 뭐 물가 상승률만큼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성장, 뭐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성장 잠재력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거의 뭐 1을 밑도는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수준까지 거의 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저출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34명, 35명씩 10개 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반에 뭐 제가 뭐 초등학교 뭐 사촌 동생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5개, 6개 반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막 30명 될까 말까 하고 지역에마다 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생각보다 저출산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서 저성장에 막 생산 인구도 감소한다고 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점점 진짜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는 거고 근데 변화의 방향이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구조적 장기 침체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고용 없는 경제. 고용 없는 경제. 뭔가 경제가 뭔가 2%라도 성장을 하면은 이게 고용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그 고용된 사람한테 가고 그 소득을 통해서 다시 또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약간 선순환의 개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 돼요. 뭐 최저임금 올라갔죠. 최저임금 올라가서 뭔가 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 활성화될 걸 예상했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알바 안 쓰고 그냥 기계를 들여놓는 거죠. 고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고용 없는 경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 IMF죠.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때 이후로 최악의 문제로 계속 지목되어 왔는데 2018년에도 계속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죠. 예산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뭐 전략, 정책인데 이 상당 부분,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에 쓰이게 됨으로써 투자가 아닌 복지 분야에 지출이 됨으로써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추경 예산을 땡기면은 뭔가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고 이런 데 많이 쓰면서 투자를 촉진시켰는데 우리나라 뭐 지금 뭐 고령화도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 부분에 많이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지 부분에 돈을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투자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1인 가구.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서울만 보더라도 원룸을 많이 짓고 있고 사실 1인 가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서울의 직장을 얻으면서 이제 혼자 사는 젊은 층만 생각하는데 1인 가구는 사실 그런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농촌 어촌에 이제 계신 지방에 계신 이제 되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서 1인 가구가 되거나 혹은 이혼을 하셔서 1인 가구가 되는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혼자 사는구나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고 하면은 혼자 사는 가구인데 혼자 사는 가구에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뭐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연사 되셔가지고 한 분만 남아 계셔서 1인 가구가 되는 이런 비중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들로 역전상환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자꾸 대출도 안 해주고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라가는 걸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되는 거죠. 효과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죠. 사지 않는 것도 있고 못 사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이제 못 올라가게 되고 매매가가 못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투자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거기다 또 이제 공급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보통 분양을 한 다음에는 2년 혹은 3년이 지나야지 입주가 시작되죠. 그 입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난 가능성. 뭐 신문 기사 보면은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뭐 3억에 아니 5억에 전세가 줬던 사람들이 4억을 전세가가 1억이 떨어져 가지고 4억에 전세를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걸 돌려줄 1억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입자한테 이거를 월세로 계산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월세라고도 이제 하는데
지금 역전세 나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이제 뭐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서민들,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거는 제가 이따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야근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는 제 친구들, 혹은 뭐 공무원을 하시는 친구 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진짜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너무 일만하다 보니까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아예 주 52시간만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라는 아주 좋은 그런 정책인데, 이게 약간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해왔던 것들도 있고, 또 산업마다 업종마다 이게 또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주 52시간 일하면 안 된다, 이상 일하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참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기업들은 뭐 말은 주 52시간인데 사실적으로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주 52시간을 딱 지키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새로 뽑으려고 보니까 회사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9년에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뭐 202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경제적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물가 현상이 되고 있는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은데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이러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죠. 이 문제도 약간 굉장히 좀 2019년에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23쪽. 미국 경제 얼마나 호황인가. 미국 경제가 얼마나 호황인지를 들여다보자. 먼저 소비자 신뢰지수는 민간 경제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월간 지표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지수다. 2018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38.4를 기록해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매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는데,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에 해당한다. 경기 선행 지수는 세부 항목인 제조업 주당 근로시간, 실업수당 신청, 벤더 실적, 주가, 금리 스프레드, 소비자 기대, 소비재 수주, 건축 허가, 비군수 자본재 수주, 통화량 등 10개 지표들을 기초로 산출한다. 경기 선행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2018년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3.5% 증가한 62만 9천 건이다.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주택 판매는 12.7%로 증가했다.
12.7% 증가했다. 미국 주택시장은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재고 부족으로 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의 로버트 프릭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수요는 있지만 건설업자들이 계속해서 입지와 노동력, 합당한 가격의 건설 자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뭐 상황이 내몰렸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과연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빠질 것인지를 굉장히 지금 뭐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미국 경제는 굉장히 호황이다. 미국 경제 얼마나 호황이냐면은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은 미국에 수출을 하는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건데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일부 부실한 이제 국가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이제 IMF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호황인지 살펴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를 살펴보면은 13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138.4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정말 좋은 거죠. 그럼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경기 선행지수, 뭐 경기 선행지수도 있는데 이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뭐 주택 판매 건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상승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주택 판매량을 살펴보면은 2007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금융위기 전에 굉장히 많은 주택이 팔렸고 버블도 굉장히 많이 깼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 2009년 그때 무너졌죠. 그래서 근데 그때만큼으로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고 건설 시장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건설업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집을 지으려고 좋은 입지, 뭐 노동력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하지를 못하고 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진짜 정말 좋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버블이 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도 지금 버블이 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뭐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버블의 고점이냐 정점이냐를 두고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이 호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회색 코뿔 속. 땅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 코끼리 다음으로 큰 동물이 코뿔소다. 평소에는 온순한 편이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코뿔을 앞세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와 기세로 위험 대상을 향해 돌진한다. 이 같은 코뿔소의 습성에서 착안한 경제사회 용어가 회색 코뿔소다. 위기관리 전문가인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 대표가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표하면서 유명해졌다. 충분히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파급력도 엄청나게 크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되는 유형이 바로 회색 코뿔소다. 블랙스완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해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요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이 문제 혹은 위기 뭐 이거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오는 건 맞아요. 저 멀리서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회색 코뿔소의 대표적인 예는 뭐 고령화, 저출산, 뭐 정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색 코뿔소의 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애를 많이 낳아도 지금까지 적게 낳아놨던 인구들을 아기들을 다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회색 코뿔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회색 코뿔소 문제는 저 멀리서 분명히 오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대처하지 않거나 문제를 대처할 수 없거나 이런 위험을 그대로 이제 뭐 준비하지 않으면은 큰 진짜 위험이 되는 거죠. 위기가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문제가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뭐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없는 큰 문제들 뭐 이런 것도 이제 회색 코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하게 오는 큰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참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회색 코뿔소, 코뿔소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작은 문제라면 뭐 무시하거나 금방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큰 문제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경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3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 때문에 새로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녁이 있는 삶이다.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이기도 하다. 또 다른 장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란 노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렇게 절약한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정책 또한 회사의 경영 방침을 가리킨다. 셋째, 소비 증진 효과. 특히 쓸 돈은 있지만 돈 쓸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이 여가, 여행, 운동들을 즐기면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제도에 맞춰진 산업이 부상할 수 있다. 여가산업, 관광산업, 취미 및 교육산업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이 부상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유연 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ERP, 스마트 팩토리, 키오스크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다섯째, 제도적 변화가 선진화된 기업 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법이 없을 때는 노동을 간지하거나 효율화할 수 있다. 법이 없을 때는 노동을 강제하거나 권유할 수 있으나 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되는 바가 많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가장 중요한 숙제는 돈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될 근로자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 근로시간이 축소되어도 임금상의 변화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임금의 현격한 변화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임시 일용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이렇듯 근로시간이 축소되면 봉급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소위 돈 없는 저녁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산업과 직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산업 내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용이한 직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종도 있을 것이다. 의료 산업에도 행정실 직원과 응급실 의사에게 동등하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언론사 기자가 근로시간을 중수하면서 취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즉, 시간을 기준으로 일하는 직종이 있지만 과업을 중심으로 일하는 직종이 있는 것이다. 셋째,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오히려 더욱 가혹한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단기적으로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의 판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실감 및 상대적 근로조건 악화 문제도 있다. 다섯째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내 부작용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지키고 회사 대신 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긴다거나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간 안에 휴식을 취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하는 등의 꼼수적 움직임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저녁이 있다.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야근을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600시간을 일하는 기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0명이 하루에 60시간씩, 그러니까 주당 60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은, 10명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520시간이 되니까 한 명을 더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비 증진 효과. 아무래도 회사에서 빨리 퇴근하면은 뭐 술이라도 한잔 더 마시고 뭐 가족들이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이에 맞춰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죠. 뭐 여가 산업이라든지 교육 산업이라든지 뭐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또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키오스크 도입 같은 걸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도적 변화가 선진화돼 기업 문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은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여유가 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걸 따라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문화 역시 선진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기업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집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선진화된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600시간 일할 때는 약간의 뭐 보너스도 주고 성과급도 줬는데 주 52시간 근무하니까 8시간에 대한 걸 안 주는 거죠. 60시간 일했던 사람들은 주 52시간을 일했으니까 당연히 52시간 일하고 60시간 봉급을 주면은 기업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에 대한 돈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삶이 좀 팍팍해지는 거죠. 월급이 줄어든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모든 산업과 직종에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기자 같은 경우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24시간 내내 밤새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현장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런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물론 적절하게 맞는 직종이나 산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주 52시간만 일해라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직종과 산업도
굉장히 힘든 직종과 산업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또 당연히 60시간 일하던 기업이 52시간 일하면은 경쟁력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뭐 이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꺼번에 뭐 모든 기업이 일괄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따라서 시작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좀 열악하잖아요. 뭐 제도적인 뭐 지원책이나 복지정책도 많이 열악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주 52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굉장히 뭐 워라밸을 잘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건 더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도 이제 조직 내 부작용. 뭐 이런 것들도 주 52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이제 꼼수라는 걸 쓰게 되죠. 그 꼼수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모 기업은 정확히 주 52시간을 채워서 퇴근을 시켜요, 사람들을. 근데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일은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 퇴근한 사람들이 다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기록상으로는 퇴근을 했으니까 주 52시간을 맞죠. 근데 사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카페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약간 부작용, 악용하는 사례라든지 꼼수 같은 사례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 결국엔 자리를 잡겠지만, 급격하게 변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약간의 부작용을 좀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뭐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근로자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겪어야 될 과도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뭐 일괄적인 적용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약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산업별로,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약간 유연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